진짜요? 왜 웃고 백수다! 백수다! 뭘 보는 거야? 아, 저거. 재방송을 하더라고. 아유, 이 친구들 재밌네. 이 친구 제일 재밌는 친구가. 이 친구가. 와, 1년이나 됐어, 벌써. 홍콩이 벌써 1년 됐어. 그렇죠, 네. 1년 됐죠. 아이고. 오늘은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. 1월 1일을 기념해서 새해 목표를 전 국민과 함께, 전 국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. 금연. 금연. 네, 맞아요. 새해 1월 1일에 금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. 몇 번 금연을 제가 살면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항상 실패를 했었습니다. 39이 됐거든요. 내일 모레 또 이제 진짜 마흔인데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초조하지?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헨리랑 나래 씨는 아마 공감을 잘 못할 거예요. 금연이 얼마만큼 힘든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. 아, 그 얘기는 하더라고. 이제 금연이라는 거는 담배를 끊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. 평생 참고 네, 사는 거라고. 죽기 직전까지 참는 거예요. 한마디 하고 싶으면 예. 정말 웃음기를 싹 빼고 정말로 이번에 진짜 이번에 진짜 자리가 빠진 수가 있어요. 진짜 자리가 빠진 수가 있어요. 진짜 아세요? 왜냐면 형 형이 아니고 제 자리가 빠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